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보라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 오늘은 체어를 이용해서 전신 운동을 해주실 건데요. 특히 무너진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근육들을 많이 강화를 시켜줄 수 있는 동작들을 준비를 해왔어요. 체어 위에 바르게 앉아 보실 거예요. 첫 번째 동작, 풋워크 동작인데요. 하체 정렬을 잘 잡고 시작하셔야 되는 동작이에요. 먼저 발 포지션을 보여드릴게요. 발을 우리가 바닥에 발을 밟고 서 있을 때 새끼발 쪽으로 이렇게 서 있거나 엄지발 쪽으로 무너져서 서 있지 않고 엄지발부터 새끼발가락까지 발이 골고루 다 있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체어 위에 발을 올려놨을 때도 발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발목이 꺾이지 않게, 발등이 돌아가지 않게 엄지부터 새끼발가락을 골고루 사용하시면서 앉으실 거예요. 뒤꿈치를 먼저 올려두고 하는 자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기구 잘 밟아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페달에 올려두실 거예요. 이때 발과 발 사이 간격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실게요. 주먹 하나에서 하나 반 들어가는 정도고요. 엉덩이는 페달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가 뒤에 있게 되면은 허벅지 뼈 때문에 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걸터한 듯이 앞쪽에 대고 앉아 주실 거예요. 자, 양손은 차렷해서 손끝을 바닥으로 뻗어내는 힘. 가슴 펴고 등 펴고 척추 반듯하게 핀 상태를 유지해 주세요. 자, 이게 준비 동작이고요. 호흡 마시고 길게 뱉어내시면서 내 흉곽을 자연스럽게 조여 주실 거예요. 아랫복부 힘을 이용하셔서 척추 곧게 세워주신 상태 유지해 주세요. 천천히 다리를 떼셔서 무릎 각도 90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동작 저랑 10번 해보실게요. 자, 준비하시고 허리 너무 꺾거나 구부정하지 않게 우리 척추 반듯하게 피는 힘 쓰실게요. 자, 10번 시작. 무릎 안장다리 안 되게 11차. 셋. 아주 단순한 동작이지만 몸의 정렬을 하나하나 지켜주시면서 하시면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에요. 다섯. 정렬 잘 지켜주시면서 해주실게요.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원위치 돌아오실게요. 자, 하는 내내 허리가 무너지지 않게 우리 척추를 계속해서 세워주는 힘을 이용하셔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동작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 동작은요, 풋워크 힐이라는 동작이에요. 뒤꿈치가 아니라 우리 앞꿈치 까치발 들어서 코인한 상태 만들어 주실 거고요. 왼발과 오른발의 뒤꿈치를 완전히 V자로 붙여주실 거예요. 엄지발가락까지 에너지 잘 쓰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릎 각도는 내가 발끝을 V한 정도까지만 열릴 수 있게 뒤꿈치끼리 모으는 힘을 이용하셔서 안쪽 허벅지 내전근에도 힘을 잘 주실 거예요. 손은 마찬가지. 손 쭉 뻗고 어깨 넓게 펴주신 상태예요. 호흡 마시고 허벅지 무릎을 천장 쪽으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척추 더 곧게 세워주실게요. 마찬가지로 10번 해볼게요. 다섯. 올라올 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뒤꿈치 모으는 힘 꽉 써주시면서 여섯. 일곱.
꼬리뼈 바닥으로 잘 눌러주세요. 8. 엉덩이 힘 이용하셔서 엉덩이 약간 척추가 공중부양하듯이 살짝 키 커지는 자세 계속 유지해 주실 거고요. 9. 10.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동작 바로 연결해서 해 보실게요. 이번에는 푸더크, 와이드 푸더크라는 동작이에요. 발과 발 사이 간격을 페달 위에 두실 건데요. 발을 넓게 두셨을 때 V 포지션이 아니라 11자 각도로 맞춰 주실게요. 그래서 발가락과 발볼을 잘 밀착시켜 두신 상태예요. 발을 잘 세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척추 곧게 펴 주실 거고요. 양손은 뒤통수에 살짝 터치 하셔서 팔꿈치와 어깨, 가슴을 양옆으로 넓게 열어주는 상태를 유지하실 거예요. 머리 들어서 시선 정면 보시고 내 머리 위치를 척추 바로 위에 얹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 힘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동작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해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목을 길게 길게 뽑아 주실 거예요. 동작하는 내내 목을 길게 뽑는다는 느낌. 정수리를 누가 천장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5. 키를 크게 키워주실 거예요. 엄지발 누르는 힘 잘 쓰셔서 엄지발과 연결된 안쪽 허벅지까지 꽉 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누를 때는 힘 잘 들어가는데요. 돌아올 때 힘이 확 빠지지 않게 돌아올 때도 힘 최대한 유지하시고 잘하셨어요. 손 원위치, 다리도 원위치 돌아오실게요. 자, 페달에서 한 발 한 발 떼시고 내려오셔서 저희 이번에는 싱글레그 푸더크 해주실 건데요. 한 다리로 할 거기 때문에 스프링 강도를 살짝 낮춰서 가볼게요. 검정 스프링을 맨 위에서 두 번째 칸에 걸어두셨던 스프링을 맨 밑에 칸에 두 개 다 걸어주실 거예요. 스프링 둘 다 맨 밑에 칸에 걸어주시고, 자, 손은 어깨 내 컨디션에 따라서 손을 이렇게 두는 게 편하시면 이렇게 두셔도 되고요. 챌린지를 두고 싶으시면 뻗어내는 힘을 쓰셔서 앞으로 나란히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 혹은 진이한 자세를 하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진이한 자세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다리 먼저 해볼게요. 왼다리는 페달을 그대로 올려두신 상태 유지하실 거고요. 엉덩이는 너무 깊숙이 앉지 않게 살짝 걸터앉은 자세 유지해 주실게요. 골반 위에 머리 세워둔 척추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실 수 있게 다리를 45도 각도 멀리 뻗어내고 있는 힘을 쓰실 거예요. 자, 다리가 바닥으로 쿵 떨어지지 않게 복부 힘으로 다리를 들어주고 있을 거예요. 엉덩이와 복부 힘 이용하셔서 다리 45도 각도 뻗어내는 힘 유지. 발끝까지 힘 쓰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진이한 포즈.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해 보실게요. 마시는 호흡에 무릎 들어주시고 내쉬면서 페달 꾹 눌러주실게요. 자, 이때 골반과 몸통이 흔들거리지 않게 척추 반듯하게 세워주는 자세 계속 유지해 주실 거예요. 동작은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이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신의 힘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는 동작이에요. 발끝 쭉 계속 뽑아주세요. 목도 길게 뽑아주시고 등도 넓게.
풀고 다리 풀고 제자리 돌아오셔서 반대쪽 바로 연결해서 해보실게요. 반대다리 복부와 엉덩이 힘 이용하셔서 45도 각도 쭉 뻗어내는 힘 쓰시고 팔은 지니안 포지션. 바로 10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잘하셨어요. 자, 먼저 기구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스프링 강도는 검정 스프링을 맨 밑에 두 개 다 걸어주신 상태예요. 저는 손잡이를 빼놨어요. 오늘은 이 손잡이를 좀 분리시켜서 여기를 잡고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어서 손잡이 분리시키고 이렇게 기구 세팅을 마치고 시작을 할게요. 체어 앞에 반듯하게 서주실 거고요. 발과 발 사이 간격은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 골반 넓이로 서주실 거예요. 양 손은 체어 몸통에 가운데 정도에 두실 거고요. 손을 가운데에 올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키에 따라서 조금 페달 쪽을 짚으셔도 되고 앞쪽을 짚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 어깨 바로 밑에 손목이 올 수 있게 해주실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다리는 밑에 잘 지지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반대다리를 페달 위에 올려두셔서 까치발로 두실 거예요. 발은 11자 포지션 맞춰주시고 무릎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릎이 체어 모서리에 완전히 밀착시킨 상태로 동작하는 내내 붙어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내 다리 힘을 이용해서 무릎과 체어 모서리를 완전히 밀착시키는 힘을 유지하고 계실게요. 자, 무릎 안장다리 되지 않게 무릎이 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완전히 골반하고 일직선으로 체어 몸통에 딱 붙여주실게요. 자, 허리나 등 구부정하지 않게 내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골반까지 일직선 유지해 주십니다. 내가 골반의 높낮이가 뒤에서 봤을 때 위에 다리를 올려둔 쪽 골반이 위로 기울어지기가 쉬워요. 한쪽 옆구리가 짧아지지 않게 양옆구리 길게 골반을 수평을 맞춰주세요. 왼쪽 골반과 오른쪽 골반의 수평을 높이를 높낮이를 맞춰주실 거고요. 혹시 이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반대다리를 까치발을 들어서 골반 높낮이 맞춰주고 계셔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허벅지 힘으로 잘 밀고 계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은 바닥 밀어내는 힘 충분히 쓰셔서 등어깨 넓게 펴주세요. 호흡 마시고 호흡하시면서 발 등과 엄지발가락, 발가락을 몸에서 멀리 밀어낸다고 생각하시면서 까치발 해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힘을 휙 빼는 게 아니라 종아리와 뒤꿈치를 스트레칭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속도 조절하며 뒤꿈치 바닥 쪽으로 밀어주실게요. 동작 10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둘, 종아리, 뒤터벅지, 앞허벅지, 엉덩이 자극 충분히 느껴주시면서 계속 반복해 볼게요. 다섯, 여섯, 손목이나 어깨 기대지 않게 척추 반듯한 자세에 힘 계속 유지해 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다리 풀어주시고 반대다리 이어서 해볼게요.
반대쪽도 10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둘, 셋, 엄지발가락까지, 새끼발가락까지 골고루 힘쓰시고 그 힘 최대한 유지하면서 제자리 돌아와요. 넷,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잘하셨어요. 다음 동작 이어서 그대로 다리 페달에 얹어두신 상태 유지해 주실 거고요. 지지하는 다리를 살짝 페달에서 멀리 두실 거예요. 자, 이때 다리와 다리 사이 간격이 너무 좁지 않게 골반 넓이는 유지해 주시면서 반듯하게 페달 앞에 서 주실게요.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양옆으로 쭉 뻗어 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 등도 날개뼈도 옆으로 쭉 열어주신 상태 유지. 그리고 등도 가슴도 더 펴주실게요. 자, 천천히 페달의 스프링을 스프링의 저항을 느끼시면서 무릎을 90도 각도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이때 내가 휘청하지 않게 다리 힘과 복부 힘으로 척추 반듯하게 자세 바르게 유지해 주실 거예요. 자, 페달에 있는 다리는 까치발 유지한 상태. 레그 프레스 스탠딩이라는 동작 저랑 10번 반복해 보실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꾹 눌러주셨다가 마시면서 제자리 돌아와요. 내쉬는 호흡에 더 키 큰 자세 유지해 주셨다가 제자리 돌아올 때 최대한 힘이 확 풀리지 않게 천천히 속도 조절하고 돌아오실게요. 둘,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뒤터벅지와 앞허벅지, 허벅지 힘을 이용해서 눌렀다 돌아왔다를 반복해 주실 거라서 체중을 이용해서 누르지 않게 척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반듯한 일직선을 유지하는 게 포인트예요. 나도 모르게 체중 이용해서 누르지 않게 척추 일직선 유지하면서 그대로 하체 힘으로 꾹 눌러주실게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천천히 페달에서 다리 떼주시고 반대다리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페달 눌러주시고 내 머리부터 뒤통수까지 일직선 유지해 주실 거예요.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마찬가지로 10번 반복해 볼게요. 하나, 둘, 등 가슴 쭉 펴낸 상태. 넷, 무릎 90도 올라오실 때 허리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 계속 위로 세워주실 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잘하셨어요. 천천히 팔 내려두시고 다리 원위치 돌아오실게요. 다음 동작은 포워드 런지라는 동작이에요. 스프링 강도 가장 높은 칸에 검은 스프링 두 개 다 걸어주신 상태예요. 자, 그 상태에서 왼다리 먼저 해볼게요. 왼다리는 체어 몸통 위에 있는 상태고요. 오른다리는 페달 위에 얹어두실 거예요. 왼다리 하체 힘으로 잘 집중해주시고 버텨주시고 오른다리는 까치발 해서 유지해주실 거예요. 오른다리와 왼다리 사이가 골반 넓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실 거고요. 무릎 안짱다리 되지 않게 무릎 정렬, 골반 정렬 맞춰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양손은 뒤통수 뒤에 깍지 끼고 뒤통수 뒤에 살짝 터치, 하체 힘으로 버텨주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척추 반듯함 유지하시면서 런지 자세 반복해볼게요. 저랑 8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허리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 계속 세워주시고 하체 힘으로 반복해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이렇게 조심조심 반대다리. 불안하시거나 무서우신 분들은 손잡이 잡고 하셔도 괜찮아요. 자, 반대다리 이어서 가볼게요. 오른다리 하체 정렬 잘 유지해주시고 무릎 정렬, 발끝 정렬 맞춰주시고 반대다리 체어 위에 올려놨어요. 양손은 뒤통수 뒤에 깍지 끼셔서 가슴 넓게 펴주신 상태. 마찬가지로 8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내려오실 때는 손잡이 있으신 분들은 손잡이 잘 잡고 내려오시고 앉아서 조심조심 안전하게 내려오실 거예요. 다음 동작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다음 동작은요, 스프링 강도를 살짝 더 밑에 세팅을 해두실 거예요. 저는 맨 밑에서 한 칸 윗칸에 걸어놓은 상태예요. 한 다리를 채워 몸통 위에 올려두고 앉아주실 거고요. 너무 깊숙이 앉지는 않을 거예요. 내 몸 컨디션에 맞게 앉아주실게요. 그리고 반대다리는 바닥에 지탱하는 쪽 다리는 너무 앞에 발끝을 두지 않고 뒤에 두지도 않아요. 골반하고 발끝을 일직선으로 멀리 뻗어낸 상태예요. 대각선 상태 유지를 해주실게요. 머리 위치, 척추 바로 위에, 골반 바로 위에 얹어두신 상태. 양손 양 옆으로 나란히 뻗어주시고 자, 왼쪽 오른쪽 옆구리를 쭉 늘려주실 거예요. 왼손은 페달 누르는 힘 이용하셔서 오른쪽 갈비뼈 사이사이를 충분히 열어주실게요. 시선 천장 보면서 가슴 앞까지 활짝 열어주실 거고요. 어깨 으쓱하지 않게 내 겨드랑이 밑에 힘으로 꾹 눌러주셔서 귀와 어깨 사이 멀리 두실게요. 자, 힘 조절하면서 다시 원위치 돌아오실 거예요. 이 동작 저랑 6번 반복해볼게요. 오른 손끝과 오른 발끝이 서로 멀어지게 옆구리 충분히 늘려주셨다가 제자리 둘 셋 넷, 팔꿈치는 쭉 펴주실게요. 팔꿈치 필 때 어깨가 만약에 아프다면은 팔꿈치 살짝 구부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쭉쭉 뻗어내는 힘 같이 쓰실 거예요. 다섯, 마지막, 여섯, 제자리 돌아오실게요. 반대쪽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섯 번 같이 진행해 볼게요. 다리가 딸려오지 않게 다리 쭉 반대로 뻗어내는 힘 충분히 써주시고 하나 둘 다섯, 마지막, 여섯. 네,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